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긴 정작가한테 연락해. 네? 우아한 복수 2 올해로 간다. 그건 내년에 박신양 씨가 하기로. 캐스팅은 다시 하면 돼. 대표님. 말못 알아들어? 당장 회의 소집해. 네. 자, 인사해. 우리 월드 프로덕션에 새로 합류한 기획의 한강욱 실장. 아, 반갑습니다. 기획 일은 잘 아는데 집안일을 못해서 2년 전에 이혼당했어. 우리 여긴 재무담당 박석현 팀장. 아, 이혼당할 일 없는 아직 싱글입니다. 결혼할 일도 없는 싱글이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쪽은 구희재, 그냥 심부름하는 막내야. 잘 부탁드립니다. 제작부 구희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네, 경성의 아침 작가 이고은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소개는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월드 프로덕션과 운명을 함께할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사무실 수준은 밑바닥이야. 하지만 기억해요. 통장 잔고 67만 원의 작고 초라한 이 사무실이 우리가 새로 시작한 밑바닥이지만, 착수금 1억으로 우린 바로 저 위 정상을 향해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올해 안에 드라마가 나갈 수 있게 방송 편성을 따내는 거예요. 아, 올해 안에 편성을요? 올해 안에 방송을 내보내는 게 투자 조건입니다. 나머지 투자 금액은 99억. 100억대 드라마 경성의 아침을 반드시 올해 안에 방송시켜야 합니다. 만약 올해 안에 방송이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 현재 K방송 월사엔 방송 중인 드라마 열정시대, 이에 50부작 대야 사극이 잡혀있고 수목엔 24부작 특별기획 드라마 해븐, 이외에 정성찬 감독 복귀작까지 올해 편성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M방송은? M방송은 역시 편성은 모두 끝난 상태고, 올해 방송 편성 룸이 남아있는 건 S방송 월화 드라마 11월밖에 없습니다. 일급 비밀. 그 자리에 배우 최태준이 들어가지 않았어? 오늘 새벽 태준이가 첫 촬영 중에 사고가 크게 나서 활주 진단 받았답니다. 활주까지 나왔으면 곧 촬영 접겠군. 네, 뭐 기사엔 투혼발이니 뭐니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사실상 드라마 엎어졌다고 봐야죠. 그럼 거짓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작사 쪽은 이미 수업 깨졌을 텐데 그 최후의 발악을 해보는 거죠. 배우 쪽은 뭐 무리해서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지 관리하는 거고요. 그럼 남은 자리는 S방송 11월 편성밖에 없다는 얘긴데, 11월에 들어갈 수 있는 경성의 아침 주인공 30대 남자 배우부터 추려. S방송 11월로 하지. 대표님, 그래도 11월 방송은... 올해 S방송 11월. 우리 제국의 사활을 걸고 무조건 반드시 따내. 우리 애들 중 톱들은 어차피 스케줄이 안 되니까 다른 기획사 톱들로 주인공을 할 만한 배우들 추려서 회의 다시 소집해. 다시 시작한대요. 금방 간다고 전해.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예? 왜 오진환이한테로 안 가고 다시 돌아온 거냐고. 그걸 어떻게... 조그만 일 하나에도 부산스러운 네가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연락두절 하루 만에 돌아왔어. 그것도 오진환이가 다녀간 직후에. 그리고 돌아와선 친구 고급 오피스텔이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허술한 연기에 내가 속을 줄 알았나? 고급 오피스텔은 맞겠지. 친구가 아닌 오진환이가 보여준 거겠지만. 왜지? 왜 나한테 다시 온 거지? 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진 않지만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사람들한텐 신념과 약속이란 게 있어요. 가진 건 없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난 그것들을 지킨 거예요. 눈물 나게 고맙군.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날 위해서지. 싱겁게도 별거 아니었네. 그리고 말해두겠는데
난 네 당신이 아니야. 대표님이지. 스케엠. 네가 영화 쪽에서 왔으니까 그쪽 예를 들면 말이야. 영화를 만들었으면 극장에 개봉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극장이 3개밖에 없어. 흔히 얘기하는 지상파 3사 말이야. 이 3개 안에 못 들면 개봉은커녕 드라마 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편성 받으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네요? 그렇지. 근데 드라마 황금 시간대인 저녁 10시 미니 시리즈 편성 하나를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 외주 제작사 수만 국내 248개야. 소속된 작가가 평균 회사마다 3명이라고 쳐도 744대 1이라고.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계산기 없냐? 0.134% 반올림할 것도 없이 0.1%야. 편성 하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제부터 눈으로 보게 될 테니까 캐스팅을 시작하자. 네. 네. 우리 제국 소속 배우들 뺀 11월에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남자 배우들. 이정식, 오태현이 탑으로 되겠어? 쟤네들 빼. 정도진이도 빼. 연속극에서나 탑이지만 미니마스크 아니야. 차승현인 12월에 영화 한다고 하지 않았나? 차승현인 영화 때문에 안 되고. 이 작가 주인공으로 누가 괜찮을 것 같아? 혹시 쓰면서 생각한 배우 중에 여기 있는 애들 없나? 유아연 씨는 어때요? 주인공 이미지하고 가장 비슷한 분. 얜 약돌이라 안 돼. 작년에 끊었다던데.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할 게 약돌이 약 끊었단 말하고 겜돌이 도박 끊었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국내 톱3 안에 드는 애잖아. 그렇긴 한데 아직 그 기사가 안 나서 그렇지 검찰에서는 이미 내사 끝내고 대선 전에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 도시락 폭탄은 지 혼자 터뜨리라 해. 서태한은 어떠십니까 대표님? 근데 복수극을 또 하려고 할까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몇 달째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신. 연기는 연기로 해야지. 빼고 다음. 우울증이 죄인가?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서태하로 갈까요? 에, 됐어. 그럼 남은 애들이 누구야? 아, 김진우하고 강현민입니다. 김진우 씨 하면 여자 팬들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아주 핫한 배우죠. 제 S방송이 아니라 방송 3사가 거절할 수가 없는 배우예요. 김진우 씨로 가시죠, 대표님. 걘 안 돼. 또 왜요? 안 된다면 안 돼. 아니,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몰라도 돼. 김진우를 두고 강현민으로 가신다뇨? 대체 왜 강현민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우아한 복수 2, 남주로 S방송 11월 편성, 강현민으로 가지. 준비들 해. 예. 저기 허상무님, 미국에 쭉 계시다가 저희 제국에 스카웃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김진우 걔가 앤서니를 엄청 싫어해요. 왜? 옛날에 앤서니가 김진우 여자를 뺏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이 있죠. 저희 대표님한텐. 11월에 쓸 수 있는 탑 배우 김진우, 강현민 둘 중에 앤서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강현민뿐이란 얘기죠. 이 싸움은 강현민 캐스팅을 목숨을 건 앤서니와 그리고 오 대표님 그 두 분의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현민이한테 들어와 있는 대본은 드라마 내 남자의 결혼하고 고지용 작가 거? 예. 네. 대표님, 강현민 지금 에이스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팬미팅 중이랍니다. 5시에 끝나고. 대본 깨끗하게 뽑아. 바로 출발한다. 네. 뭐 하는 거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래야 대본 속에도 잘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각인이 많이 됐나? 생각할수록 잘 맞는 것 같아요. 지적이면서도 우수에 찬 이미지?
만나서 얘기해보면 1분도 안 돼서 알게 될 거야. 얼마나 지적이고 우수에 차 있는지. 터진 서울 말고 일본 중국에서도 팬미팅 해야지. 그래야죠. 작품 하나 좋은 거 있는데 나랑 드라마 하나 하지. 요즘도 드라마 만드세요? 일본에서 100억 투자 확정됐어. 잘 됐네요. S방송 11월 편성 받을 거야. 태준이가 많이 다쳤다더니 결국 자빠지네. 단도직입적으로 조건을 말할게. 국내 최고 대우 회당 1억. 1억이요? 20회니까 20억. 계약서 도장 찍는 즉시 15일 안에 일시불로 지급. 어때? 일시불로. 작품의 퀄리티는 내가 보장하지. 게다가 일본 쪽 자본이라 일본 지상파 프라임 시간대로 치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새로운 한류 스타의 탄생이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까놓고 말하면 너 무리하게 시작한 쇼핑몰 사업 때문에 당장 큰돈 필요한 거 알아. 도장만 찍으면 20억이야. 대본은요? 잘 읽어보고 오늘 밤 9시 청담 사거리 레스토랑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빨리 보되 잘 봐. 20억짜리 티켓이니까. 정말 멋지십니다. 근데 강영민이 오늘 나올까요? 사람들은 강영민에 대해 아는 게 하나 있고 모르는 게 하나 있지. 사람들이 강영민이 스타라는 건 알아도 돈밖에 모르는 세계 최고의 돌대가리라는 건 몰라. 쟨 무조건 와. 간다! 이 강영민이가 20억 한 번에 먹고 세계로 간다. Go to Hollywood. Let's go party time. 광수 볼륨 업! 야, 음악 꺼! 야! 네,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 별 볼일 없는 작품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아서 고민 좀 덜어주려고 전화했어. 우리 정홍주 작가 거 하려고 하는데 어때? 정홍주 작가님이면 우아한 복수 2요? 그거 신영영이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제국 최고의 작품인데 국내 최고 배우로 가야지. 오마이갓. 에이, 형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난 항상 국내 톱은 강현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대본 좀 보내주세요. 어차피 마이더스 선 정홍주 작가잖아. 그러면 퀄리티는 보장된 거고. 몇 월 방송인데요? 11월 S방송. 11월 S방송이요? 왜? 아니야, 뭐도. 아 참, 앤선이라고 알지? 앤선이면
아, 옛날에 그 제국에 계셨던 분이요? 요즘 일본에서 100억 투자 받았다고 다시 일 시작하나 보던데 자기한테 안 갔어? 아니요, 안 왔는데요. 그 일본 쪽 계약이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아, 아무튼 그 계약서 소속사로 보낼 테니까 결정하고 전화 줘.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세요. 예. 아씨, 헷갈리네. 야, 빨리 차 돌려. 에? 형, 독거노인 행사 어떻게 하고요? 야, 지금 돈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도 보면 독거노인 중에? 아, 빨리 차 돌려. 아씨, 헷갈려. 애써네. 한 발 먼저 강현민을 만났다 이거지. 어때? 형은 어떠셨어요? 자기야, 내가 대본을 잘 볼 줄 알면 자기를 쓰겠어? 전 상당히 괜찮은데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드라마예요. 그래. 근데 형, 대표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결정하고 얘기하면 돼. 미리 얘기하자. 골치만 아파. 그럼 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랑 제국 거랑. 그게 참. 난 이게 좋긴 좋은데 앤서니가 일본 쪽에 돈을 확실히 투자를 받긴 한 건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형,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제국이 낫지 않을까요? 제국이라 제국. 아, 골치 아파. 강현민 매니저 전화인데요. 고등학교 은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봐야 된다고 오늘 못 나온다는데요. 오진환이야. 네? 제국이 타겟을 강현민으로 잡고 손을 쓰고 있는 거야. 선배님, 접니다. 벌써 현민을 만나셨더라고요. 대체 너 강현민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지 이름도 한자로 못 쓰는 무식한 자식을 제가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형편없는 발성에 폼만 잡으면 지 연기가 최고인 줄 알고 까부는 돈에 환장한 그 싸가지 제가 왜 집착하겠습니까? 그냥 전 선배님 죽이려고 걔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이제 제국의 제왕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제국 대표로 있는 한 선배님 절대 제기 못하십니다.